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일단은 뭐 방향 자체는 좀 우상향인 것 같은데 좀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어제 앞서 오프닝에서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네. 달러인 환율 변동성이 어제 160엔 돌파하고 156엔 때까지 다시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에는 분명 부담인 거잖아요. 시장에 네. 뭐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뭐 맺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참다가 네. 이제 160엔까지 열리면 이거 위가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는 레벨이 됐으니까. 아니 또 소시에테 제네랄 쪽에서는 170엔까지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다 거기까지도. 보니까. 그래서 계속 구두개입만 하던 BOJ가 결국 이거는 실개입이 났었다고 봐줘야 되는데 뭐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노코멘트라고 합니다만 통상 노코멘트란 얘기가 뭐 했지만 말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됐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겠죠. 아니면 아니라 했겠죠. 그런데 예. 네. 이제 이게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한번 붙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제부터 일부 시황에서 2003년도의 기억을 자꾸 이렇게 되살립니다. 20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2003년도에 그때 이제 엔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2001년에 네. 9.11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 잡아서 결국 이라크 전을 2003년에 시작하고 네네. 뭐 그러다 보면은 전비를 갖다가 또 확충해야 되는 미국이다 보니까 달러 약산이겠어 해서 헤지펀드가 막 달라들었어요. 헤지펀드는 그게 있잖아요. 이미 92년에 이미 영란은행 갖다가 조지 소로스가 완전 거들 내면서 명성을 얻었고 돈도 얻었고 그리고 97년, 6년 그 무렵에는 태국, 한국 한번 해먹었고 약간 그러다가 이제 홍콩에서 조금 이렇게 완패를 한번 당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일본에 한번 달라들었는데 이 게임은 이름포 사건이라고 한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검색해보시면 한번 공부삼아 네네. 일본은행의 이름 그리고 네. 대포할 때 포입니다. 네. 이름포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한번 한 15개월 정도에 걸쳐서 엄청난 달러 매수 개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많이 파산하고 했는데 네. 그때는 달러 매수, 엔화 매도기 때문에 BOJ가 유리한 게임이었어요. 심지어 아주 엔화를 정한되면 찍어내면 되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달러를 팔아야 되는 매도 개입이라서 BOJ가 다소 불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자칫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시킬 수도 있고 미국 국채를 갖다 일본이 팔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해서 미국은 그렇게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그걸 미국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이 아주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개입하려면 우리하고 상의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달러인이 하방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그렇게 예. 보고 있어서 한번 요 조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뭐 요 정도 짧게 하시고 혹시나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참고삼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일타 경제 한번 검색하셔서 어제 올라온 거 한번 보십시오. 아주 낯익은 얼굴이 나와서 요거 좀 설명 일타 경제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하시면 낯익은 얼굴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누군지는 궁금하죠. 예.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간밤에? 3대 지수 네. 일단 뭐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거든요. 예. 근데 네,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참 경기 심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뭐 지수를 좀 보기보다는 네. 개별 종목들 이제 급등나게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제일 눈에 띈 건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아요. 테슬라. 네. 네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사실 우리가 이제 쉬는 주말에도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예고에도 없이 중국에 갔다 이제 거기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를 안 갔으니까. 네. 인도 중.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갑자기 왜 갔을까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어제 주가에서도 반응이 나왔지만 이제 완전 자율주행 FSD 이거 예. 상당히 많이 관심도가 있는 건데요. 이쪽에서 좀 이슈가 확실히 좀 바람이 좀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사실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장중 뭐 17%, 뭐 종가로는 한 15% 정도 마감이 됐는데 역시나 어제 이 테슬라의 그 주가가 가장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애플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른 편입니다. 다른 기술주들이 어제 그렇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애플만 플러스 한 2.5% 정도 올랐고 애플은 이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쪽에서 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 뭐 의견 상향 조정한 이유 크게 뭐 세 가지를 막 들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또 몇 가지도 이야기 사례를 또 들면서 설명했는데 결국 의견은 이제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리고 뭐 워런 버핏처럼 지금 애플을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면서 그래서 뭐 강한 매수 의견을 내비친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의견을 좀 바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애플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개 종목이 어제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보겠고요. 여전히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그 기업들 실적 발표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주가가 대형주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지수보다는 좀 종목이 좀 더 초점을 두고 시장을 좀 볼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라 했는데 종목이 아까 보니 미국의 시총 10위 내에도 보니까 너무 엇갈려요. 테슬라가 어제 15% 올랐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지수 마이너스도 날 수 있었겠다. 싶은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내일 이틀 FOMC가 결국 열립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이게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시장의 매듭을 갖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설마 FOMC가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장을 부러뜨리는 쪽으로 뭐 하지 않겠죠? 어떻게 되다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약간 물음표 던지고 있는데요. 네. 살짝 요즘 약간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했었어.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시장 자체가 그걸 좀 불안해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이거는 이 분위기는 이미 뭐 4월부터 살짝 뭐 분위기가 감지가 된 거죠. 뭐 증시가 일단 휘청휘청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사실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거를 좀 약간 경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어떤 변화 이런 건 전혀 사실은 기대가 없는 거고 과연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정도의 강도를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연초 작년만 하더라도 뭐 올해 엄청나게 금리가 내릴 것처럼 분위기 떠들썩했지만 실제로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제 다 그 어떤 기대치를 하반기로 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장 자체는 지금 엄청나게 뭐 지금 금리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 파월 의장에게 뭐 엄청 기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신호만 안 주면 또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살짝만 주면 시장은 또 좀 좋아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제니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너무 존재감을 드러내고 아주 대놓고 저기 나 바이든 재선 시킬 거야 하는 그걸 갖다가 막 내비치는 양상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연준 입장에서 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살짝 어떻게 견제가 들어가려는지 지금 화면에 옐런 장관 나옵니다만 지금 옐런 장관이 이렇게 꾹꾹이 속을 볼 것 같으면은 당장 이렇게 뭐 미국 대선 전에 뭐 주식이 빠지고 이러진 않고 경제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또 연준에도 한번 그 나름대로 다들 경제학자들인데 한번 그 학자의 양심을 한번 기대해 보고 해서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워낙 경기 지표도 좋고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 이러니까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인하도 쉽지 않고 근데 아마 돈은 엄청 풀 것 같아요. 어제 뭐 재무부 이렇게 저기 뭐야 펀딩 계획표가 발표됐는데 보니까 한 3-4분기 한 3분기 가서 돈 많이 풀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예, 그 양적 긴축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선거 직전에 돈 많이 풀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금융자산에는 일단 돈 풀린다니까 네네.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쉽게 막 빨리
팍팍 던질 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와중에 좀 아쉬운 거는 대표님, 금요일 날, 어제 우리 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엔비디아하고 뭐 다 좋았잖아요. 반도체주도 좋았잖아요. 근데 네. 어제 와중에 우리만 못 갔어요. 저기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못 갔어요. 이거 참 아무리 시장이 좀 뭐 그렇다지만 좀 어제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반도체 못 가는 거는. 저도 어제 그 시작을 이제 볼 때 네. 분위기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사진이 좋았거든요. 예. 반도체 섹터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종가 봤더니 이제 딱 두 종목만 약간 마이너스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일단 오늘 3전 실적 이제 그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거든요. 전에 한번 예비치 네네 잠정치는 나왔고 이제 오늘 네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각 사업부별 실적과 향후 전망 그다음에 각 이제 애널리스트들과의 이제 Q&A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 그 희망적인 메시지만 저는 준다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이미 지금 지난 25일 날 SK하이닉스가 그 실적 발표 자리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지금 다 뛰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어제 뭐 하루 정도 안 갔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회복세는 확실히 지금 지나가서 이제 호황기로 이제 가는 거냐 그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결국에는 뭐 2분기 그다음 3분기 가면 갈수록 좀 탄력성을 갖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살짝 뭐 설령 좀 안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계속 올해 비교적 강세장이 좀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네네. 코스피 기준이긴 한데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저 두 개 종목이 지수를 이끌어 줄 거고 예. 외국인들이 저 두 종목을 좀 더 산다라고 하면은 예. 우리나라 증시가 쉽사리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이제 수급의 이동이 있었다. 특히 어제 그 시장 특징 중에는 화학주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올라갈 시점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효성그룹 이런 쪽이 화학 섹터이긴 한데 지난주 금요일 실적이 나오면서 뭐 일정 정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긴 해서 효성그룹주도 원래 많이 올라간 거 있었는데 대체로 어제 화학 섹터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일시적인 수급의 이동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국내 증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저 두 개 종목이 계속 이끌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두 개 종목이 안 간 거는 그닥 뭐 크게 아쉬워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삼정 같은 경우에 아직 7만 원대 지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주 전쯤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삼전이 그때 막 8만 원 막 급등해가지고 사야 되느냐. 차라리 살 거라면 앞자리가 7자일 때 사면 조금 마음 편할 거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7자지 않습니까? 앞자리가. 예. 다시 8자, 뭐 9자 이렇게 앞자리 바뀌어가면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투자할 시점이지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보유하는 관점인 거지 아직까지 매도할 그런 시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업황이라든지 주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4월 한 달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5월 앞두고 아무래도 좀 전략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4월 달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4월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시장이 지금 랠리가 빨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속마음상으로 좀 약간 쉴 타이밍이 좀 필요했다고 봤는데 네. 4월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잘 쉬었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만 빠진 거죠. 지수로 볼 때는 크게 안 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사실은 이제 휘청인 어떤 전쟁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예. 잠재 변수이긴 하지만 이제 그게 크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힘들었었는데 비교적 무난하게 잘 버텨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잘 쉰 것 같고 코스피를 제가 지난 그 10월부터 해가지고 쭉 흐름을 봤더니 그러니까 작년 10월 저점, 그다음 올해 1월 저점. 올해 4월 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금 장세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쉴 타이밍이 쉬어준 거고요. 다만 이제 5월로 넘어간 이 시점에서 5월은 그럼 반등장이냐고 놓고 봤을 때 반등장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횡보장일 것 같습니다. 5월 달이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고점은 뭐 아주 러프하게 봤을 때 2750선. 저점은 한 2,550선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범주에서 5월 잘 버텨주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6월, 7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다시 이제 금리 인하 기대치는 높아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느낌, 그다음에 그런 반도체 쪽의 어떤 업황이 더 좋아지는 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수에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가지고 뭐 4월달은 잘 쉬었고 5월달은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4월 그 코스피 주요 순환매 종목 등락률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현대차가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는 시장 떨어질 때 올라가고 그러네요. 시장 올라갈 때 떨어지고 약간 방어주 느낌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4월달 제가 1일 종가를 보니까 2,747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종가가 2,687.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월 첫 거래라고 어제 마지막 종가하고 봤을 때는 상단 자체가 좀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아하, 현대차 올라간 건 좀 유의미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좌우지간 저 방어주 성격. 네, 최근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우 옛날에 기아 주주들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요즘 참. 그 차화정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고생도, 10년 넘게 고생 10년 넘게 고생하셨죠. 그래 됐는데 어쨌거나 잘 빠져나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대표님 지금 저 4월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너무 잘 달리고 있는 것 중에 이 전선 쪽하고 유리기판 쪽하고 이 보고 있으면 아주 뭐 탄탄합니다. 아니 그때 LS에코에너지 예. 그 전력 전선 관련주 내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봐도 괜찮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상한가예요. 네, 저도 어제 이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네. 장 마감하고 이제 가격도 흐름하고 특징주를 찾아보는데 그 물론 개장 초반부터 좀 강했습니다. 네네. 근데 저 상한가 가는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정도 그냥 시세가 나왔다 정도였고 예. 어제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뭐 내용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나왔던 내용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목표 주가만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목표 주가. 근데 어제 이미 그 상향 조정한 목표 주가는 벌써 넘어섰습니다. 아. 예. 그러면 또 다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이야기들은요. 어제도 상승장이었는데 테마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테마 보통 시장 자체가 좋을 때는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테마주에 수급이 집중되지 않는데 어제는 장도 좋았지만 여러 종목들이 올랐지만 그중에 강한 섹터도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특정 분명한 거는 올라가는 쪽에 또 분명히 수급이 붙었다는 거죠. 그게 어제 LS 에코 에너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타방송에서 개장방송 했기 때문에 흐름을 분명히 아침에 봤거든요. 10% 남짓이었습니다. 갑자기 초반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장중에 매수 수급이 강하게 붙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종가로 상한가를 만든 거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 투자 의견상 LS 에코 에너지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지만 살짝 가격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매수하라 의견을 못 드리지만 요즘 시장 트렌드상 어제 강이 오늘 또 가고 조정 나왔다 또 가고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흐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선주나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이 3월 달에 좀 강했다라고 했는데 4월 한 달 또 지났잖아요. 그래요? 두 달 지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길게 보면은 22년부터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하, 대표님이 이게 아하. 단순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네. 섹터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년에서 23년도 올라올 때 실적의 어떤 증가율이 굉장히 컸던 섹터가 이쪽인데 네. 올해도 분명히 전년 대비하면 증가를 해요. 그런데 예. 22년에서 23년도 올라올 때 증가율하고 네. 작년에서 올해 올라올 때 증가율에 약간 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올라올 때 그 폭은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는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작년에는 네. 실적이 받쳐줬고 이제 금년에는 실적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증가는 합니다. 예. 증가는 하는데 이제 둔화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뉴스 흐름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재료가.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에코에너지 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거 보고 나면은 조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합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 이런 얘기할 때 세력들을 더 땡겨버리니까 네. 저는 예상가 보니까 오늘도 10% 플러스인데 10%가 아니라 오늘도 상한가 한번 넘나보자고 잡아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뭐 탔으니까. 호가에서 뭐 매수 잔량이 좀 계속 쌓이네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원. 그러니까 컨센서스, 그러니까 추정치를 상회한 수치고 이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제 9배 이상 급증한 수치고 왜냐하면 9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도체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글쎄 뭐 주가는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0.6%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참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는 미국하고 다른 게 실적하고 주가는 좀 따로 놀더라고요. 따로 놀니까. 그러니까 큰 상관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큰 연관성이 없다. 예. 아. 특히 당일에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주가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황의 분위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황. 이번에 사실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하이닉스는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6조 6,060억 원이에요. 네네. 네. 이 D램 쪽은 좋은 거 익히 알고 있어요. 낸드가 사실은 올해 연초 전망만 하더라도 3분기나 돼야 흑자를 할 거다 라고 했는데요. 하이닉스도 지금 1분기 낸드 쪽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D램도 좋은데 낸드도 지금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약간 선망돼서 실제로 이제 이야기 나왔을 때는 주가 빠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호황기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주가의 어떤 흐름과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유자분들은 좀 보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잠깐만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원이고 반도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반도체가?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구나. 반도체 쪽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실 건 사실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쪽 분위기는 어떤지, 그렇죠, 반도체 뭐 휴대폰 중요하죠. 쪽 분위기는 예, 좀 어떤지, 그다음에 뭐 가전이라든지 뭐 전장 쪽 사업, 각 사업부별로 이제 세부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각 이제 그 사업부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체크하는 이제 시간인 거죠. 오늘 삼성전자가 좀 시장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월달 앞서 박스권 예상해 주셨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럼 네,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뭐 테마라든지 섹터 종목 순환매가 오히려 또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시장 아닐까요? 정확하십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 자체 흐름 지수가 이제 지수 자체 흐름이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놓고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자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다음에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22년도 그 장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세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빠져도 어디선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분명한 거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강세장이 맞는 거고요. 저는 그 강세장 흐름 속에 계속 지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 흐름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회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이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뭐 월간 시세 어떤 수익률의 어떤 그 차이는 좀 발생될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좀 순환매가 예상되는 섹터를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5월 달 넘어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겁니다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제도 일부 종목 중에 올라가는 쪽이 어디냐면 그 의료기기 중에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파마리서치 지금 저점에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지금 사실 1분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비수기예요. 그런데 1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다 좋다 했는데도 주가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로 지금 매수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이런 쪽, 의료기기 쪽도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5월 달에 지금 우주항공청 뭐 개청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뻔히 아는 이슈예요. 뻔히 아는 이슈인데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인가요? 네네. 뭐 대형주도 올라오지만 그 세트렉 아이나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분명히 소위 말하는 모멘텀을 앞두고 조금씩 올라오는 움직임이 약간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주가의 변동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과거 말씀드렸던 이제 섹터 중에 STO, 토큰증권 쪽도 5월 달에 뭔가 좀 그 혁신금융서비스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관련돼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하고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잊혀질 만한 테마 쪽인데 네네네. 근데 이쪽이 지금 연초 지금 한 넉 달 지났는데 주가들이 보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STO 관련주. 네네네. 잘 보시면은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IT센, 뭐 헥토 파이낸셜, 뭐 관련 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초까지는 좀 강했다가 지금 많이들 내려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지금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분명히 무언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무언가 뉴스라든지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에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그런 쪽으로 자금이 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타시면은 5월 달에도 비교적 수익을 내기에는 좀 괜찮은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자율주행 관련주도 보니까 좋아 보이네요. 지금 뭐 머스크가 중국 갔다더라, 뭐 성과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나오니 뭐 스쳐 어제도 좀 움직임이 예, 있었고 뭐 스치기만 해도 요즘 움직이는 게 테마고 관련 그 주니까 얼마나 연관되는 걸 떠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면 오늘 또 한번 움직이겠네요. 아니 라닉스가 지금 호가에서는 상한가예요. 야. 라닉스가 어떤 기업이에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제가 그럼 호가 좀 중계를 할 동안 네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코스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69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28%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으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1분기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 자체는 6조 6천억 원 규모. 이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93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호가 분위기는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75,700원. LG에너지솔루션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아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4,700원. 포스코홀딩스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12,500원. KB금융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7% 상승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2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도 3.9%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200원, HLB는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7천원. 엔캠 2.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0만 6,500원이고요. HPSP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만 35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3,700원. 이오테크닉스 어제 반도체 장비 쪽 흐름 좋았죠. 이오테크닉스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4월 마지막 거래. 그래도 시장 자체는 뭐 하단 자체는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네. 4월 마지막 종가를 갖다가 지수 2720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2720으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어차피 예. 기술적 레벨이고 우리가 한번 올라가봤던 레벨인데 네네. 가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시호가 흐름 봐서는 그냥 2720은 되고 2700 위에서 가는 걸로. 2700선 회복이 되면은. 되고 나머지 뭐 애초에 입력돼 있던 2860, 70까지는 뭐 5월에 한번 가보는 걸로. 네. 그렇게 희망합니다. 뭔가 좀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죠. 너무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야 저쪽에 그쪽이고 이제 개별 이제 한번 수급 붙은 쪽에 하는 얘기가 네. 지수에 한번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네네. 혹시 라닉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라닉스는 그 V2X라고 하는 통신 쪽 관련돼서 통신 네 이제 부품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업 보고서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 FSD랑 관련주로 엮이는 거예요? 일단 중국 쪽에 뭔가 이제 법인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숫자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기술 성장 기업이라서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숫자로 이제 뭐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성장 주로 그냥 남아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산업이나 테마 이슈가 있을 때 좀 주가 변동이 좀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저도 같이 뭐 이 대표님 기업 찾아볼 동안에 이렇게 주가 흐름 보니까 몸이 가볍고 예. 손 타기 쉬운 종목이네요. 아 몸이 가볍다. 그렇게 한번 세력들이 한번 이게 뭐 이슈가 있어서 한번 땡기면 땡기지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예, 그러네요. 예. 우습게 3배 갔다가 우습게 뭐 반토막 났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네요. 그 앞서서 이제 5월 달에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를 이제 뭐 의료기기, 우주항공, STO 또 있을까요? 글쎄요, 뭐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 반도체 소부장도 저는 계속 관심을 드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지금은 이제 HBM이라든지 약간 네네. 신기술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면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주가는 아직도 안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지금 좀 올라가는데 약간 올라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뭐 시세가 강하게 나온 쪽 잘 보시면은 뭐 그쪽 아니고 IT 쪽 전반적으로 그런데 올해 내내 보시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네. 25년, 26년 가야 뭐 양산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특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R&D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발표한 기업들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쪽 특히 대기업들은 쉽사리 장비를 뭐 도입을 한다든지 소재를 바꾼다든지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는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의외로 지금 뭐 원래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작년 실적 약간 부러졌다가 올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기업들 주가는 아직도 못 간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뭐 원익큐엔시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분명히 회복할 거거든요. 그런데도 네. 주가가 좀 더디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점점 강해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나중에 주가 봤을 때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이런 종목들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아직 시세가 안 나와 있을 때 담아두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4월 중에 외국인들 주로 뭐 샀습니까? 일단 여전히 제일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 그래요? 네, 그 현대차도 많이 샀던 같은 예, 종목들 많이 샀고요. 그 현대차와 같이 자동차 쪽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밸류업 그 프로그램, 정부 정책 기대감이 예. 있는. 아, 지금 화면 딱 나오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지주 이런 쪽 많이 샀고요. 현대로템 같은 일부 방산주라든지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 결국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도 갈까요? 저런 종목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쉽사리도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이 무언가 짧게 짧게 뭐 매매하려고 들어온 종목들은 절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어떤 가격이 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정이 온다. 좀 생각보다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럴 때는 좀 담아도 사실은 또 반등도 쉽사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올라간 쪽에서는 지금 수급으로 봐서는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빠질 거라고 했으면은 2월 달에 좀 시세가 나왔고 3월, 4월에 좀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종목들 지금 이 추세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지금으로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2차 전지 쪽이 좀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2차 전지 쪽은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원래. 네. 예. 이제 2차 전지는 결국 장기 싸움인 거고요. 예.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저는 오히려 요새 시대가 잘 가고 있는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다시 바닷권에 있는 2차 전지 쪽을 담아야 된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반대예요, 진짜로. 작년에 그 상반기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갔고요. 맞아요. 다른 종목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갔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다 올라갔죠. 네네. 그래서 모든 시장 수급이 다 그쪽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다른 쪽, 반도체 내 쪽 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반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2차 전지를 조금씩 담아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나 그 시그널 찾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하반기로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반등이 네. 좀 나오면 어떨까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2차 전지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3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었고 기업들 실적 자체는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다만 이번 주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OMC, 이틀 동안 열리는 FOMC 회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신호를 줄지에 따라서 시장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서 FSD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15% 이상 급등한 양상이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괜찮았죠. 일단 오늘장에서도 일단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2% 소폭 오름세입니다. 2694포인트,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이네요.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좋았고요. 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으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931%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단 이런 실적이 좀 선 반영이 된 걸까요?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0.28% 상승합니다. 176,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합니다. 38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합니다. 77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으로 64,600원이죠. 현대차,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도 꾸준하게 매수했던 종목이 현대차인데 오늘 보합이네요. 2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0.3% 상승합니다. 118,700원이고 셀트리온이 0.2% 올라갑니다. 184,200원. 포스코홀딩스가 0.49% 상승합니다. 409,000원이고요. KB금융 강보합으로 7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오늘 1.6% 상승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42,500원, 에코프로도 3% 강세입니다. 109,300원. HLB가 1.4% 떨어집니다. 108,1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4% 내림세로 175,800원. 엔캠이 1.5% 상승합니다. 303,5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약보합으로 173,400원, 리노공업 0.78% 떨어집니다. 253,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92,400원. HPSP가 0.75% 하락하면서 39,95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0.4% 상승합니다. 24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주들 오늘도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물량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2.7% 약세고 대원전선 5% 상승하고요. 대한전선 소폭 올라갑니다. 14,240원. 가온전선 2% 상승하면서 5만 100원. 그리고 일진전기가 0.4%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LS에코에너지 오늘 4% 올라갑니다. 28,300원. 다만 음봉이네요. LS 일렉트릭은 1.5% 떨어지고요. LS 소폭 떨어집니다. 이 가운데 센서뷰가 2.9%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스마트카 관련주. 뭐 확실하게 이제 그 FSD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지금 20% 급등합니다. 3,400원이고요. 인포뱅크도 9% 넘게 올라갑니다. 10,400원. 모트렉스가 10% 급등합니다. 15,440원. 그리고 오비고가 5% 강세 7,820원이고요. 라닉스가 상한가입니다. DY가 2% 강세고요. 세코닉스, LG노테 모두 3%에서 2%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임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흐름이 나타나네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장비 쪽에
제일 MNS가 지금 77%, 그리고 필에너지가 5% 강세고요. 이노메트리가 3% 올라갑니다. SKC 같은 경우 이제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뭐 윈텍, 하나기술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섹터 종목들, 뭐 카메라 모듈 쪽도 올라가고요. LFP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아모그린텍이 3% 강세, 1,490원.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보셨죠? 1.4% 올라가고요. LNF도 1% 상승합니다. 오늘 뭐 2차전지 쪽에서는 LFP 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승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자율주행 스마트카 뭐 전선 관련주 2차전지 쪽 섹터 흐름 좋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팝니다. 각각 421억 원, 444억 원 매도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가 839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785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6억 원, 32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뭐 달러엔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2원 하락한 1,37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보합권이네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 자체는 잡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대형주들이 못 가면서 지수는 못 가는데. 외국인이 안 사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러네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지금 사네요. 조금 그러네요. 한 천 개 정도? 네네. 그러니 뭐 딱 지금 좀 전에 정민혜님께서 개장 상황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니까 뭐 돈은 빤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 이렇게 또 털고 나니까 또 뭐 찾다 보니 또 이제 2차 전지로 가는 느낌.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 쪽. 뭐 증강현실 쪽. 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에서 드러내면서 쪽 딴 쪽으로 가는 뭐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MNS가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군요. 2차전지 믹싱 장비 쪽. 예. 니케이가 어제 장이 안 열려가지고 그 달러엔 환율 출렁거리는 와중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래도 한 1% 가까이 상승 출발하네요, 니케이도. 오케이. 홍콩도 요즘 뭐 좋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아쉽다. 저는 한 2,700원 찍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시장이요. 네, 딱 보합권.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코스피 또 윗꼬리 달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또 시간 쫓기기 전에 이 대표님도 다녀온 기업 탐방 기업 한번.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에 다녀온 기업은 화장품 기업인데요.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오랜만에 듣는다. 네. 예. 올리브영 가면 많죠. 맞습니다. 네. 네. 클리오 이제 제품들이 그 올리브영 HM에 많이 입점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최초로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브랜드로 설립된 기업이었고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7년 설립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주요 브랜드가 이제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더마토리, 힐링버드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올리브영 이런 데 가보시면은 동사 제품들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매출액 기준을 처음으로 3천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동사가 여러 이제 판매 채널이 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성이 좀 낮은 쪽, 대표적으로 면세점이나 도매 이런 쪽은 좀 비중을 줄였고요. 반대로 이제 잘 팔리는 HM이나 온라인몰, 그러니까 자사몰이나 뭐 쿠팡 같은 이런 쪽에서 매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도 비교적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제 클리오가 51%, 페리페라가 24%, 구달이 18%. 비교적 이제 브랜드별로도 매출이 좀 고르게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브랜드가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매출 비중 사업 보상 보시면은 색조하고 기초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색조는 아무래도 마케팅이 좀 자주 들어가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비용 집행이 좀 많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이 기초, 보통 이 스킨케어라고 하는 쪽, 이런 쪽의 제품의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수치로 보았을 때는 저 매출 비중에서 20에서 40%대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초 쪽 매출 비중이 올라온다 그럴 경우에는 동사 영업이익률 좀 더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좀 시키겠다 이런 중장기적 어떤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화장품주 내에서는 실적만큼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장성은 이제 어디서 가져올 거냐? 결국 해외입니다. 지금 동사의 매출 비중으로 다시 나눠보았을 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국내가 국내 한 56% 정도가 국내였고요. 44%가 해외 쪽 매출이었는데요. 해외는 지금 미국하고 동남아 지역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출의 99%가 아마존닷컴을 통한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온라인몰이죠. 그래서 아마존닷컴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여기는 올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베트남이 역시나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이 두 개 지역이 잘 되고 있으니 여기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떠냐면 일본 쪽입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클리어가 진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화장품 사업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서 이 브랜드끼리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약간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일본 쪽에서는 매출을 좀 턴어라운드 시키겠다. 이게 근본 목표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4월 18일 공시를 했는데요. 두원, 그 다음에 카와미라고 하는 일본의 일종의 법인입니다. 이거를 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클리오가 일본 쪽은 이런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예. 이제는 직접적으로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서 직접 대응을 하겠다. 직접 대응한다는 건 뭐냐면은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유통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운다는 건 약간 느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서 현지에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일본 쪽에서 매출 다시 턴어라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은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힘을 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뭔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출 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이미 지금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워낙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 중국 유지만 하는 거고 힘을 조금씩 빼겠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이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북미나 동남아에서 좀 더 매출 캐파를 키워보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 두 개 지역에서 우리가 올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3,960억, 영업이익은 396억. 올해 역시 최대 실적 역시 경신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작년 올해 이어질 거고 당분간 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화장품 업계의 트렌드를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요새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가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리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좀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비싼 제품이 아니고 좀 더 중저가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중저가 제품도 써봤더니 품질력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인디 브랜드가 강한 게 화장품 업계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 클리오 같은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 실적은 좋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클리오 설명 듣는 중에도 한번 보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아모레퍼시픽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도 하고요. 많이 사기도 네. 하고. 네, 왜 그러냐면 올해 일단은 1, 2, 3분기 화장품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어제도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 방한 외국인 숫자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예. 과거에는 예. 쇼핑을 할 때 면세점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예. 최근에 외국인들도 올리브영을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면세점을 갔다라고 하면 요새는 올리브영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점 쪽은 잘 보지 호텔실이라는 주가는 잘 안 가요. 예. 근데 화장품 관련된 쪽은 좀 가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출연하는 한영희 대표는 아주 강한 섹터입니다만 우리 이재모 대표님 어떠신가 몰라. 화장품 말고 미용기기 쪽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 이런 쪽 실제 상당히 좋거든요. 예. 이쪽도 여전히 사실은 호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의료기기 쪽도 미용 의료기기 쪽도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녀온 기업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좀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오늘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일단 제가 다녀온 기업들 중에서 오늘 좀 일부 오르는데 뭐 세코닉스라든지 파트론, MCNX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네. 카메라 모듈 업체예요. 예, 예. 오늘 일부 오르는 것들은 뭐냐면은 예. 결국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장용 카메라를 지금 많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아마 작년에도 실적은 썩 좋지는 않았었고 올해도 그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사업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10년 이런 기업들이 다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IT 쪽에 초점을 뒀다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쪽에 초점을 두고 지금 사업의 방향성을 틀었고 앞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좀 우리가 저점에 있을 때 좀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